동상이몽시 차트. 추리모드 온 중국판 셜록홈즈 킹갓 눈썰미를 지닌 추리대마왕 캐릭터 순위 탑3. 먼저 탑3는 대송북두사의 태세입니다. 태세는 북송시대 황제의 명령에 의해 각기 다른 초능력을 지닌 4명의 해결사들로 구성된 비밀조직인 북두사에서 신묘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태세의 추리모드 특징은 환영을 만들어내는 환술과 연막을 통한 잡기술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 북두사의 일원으로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불사의 소년인 태세. 既然各位乡亲父老如此捧场，那我就决定把我压箱底的功夫展示出来。看仔细，这可是一根草绳，不是蛇。可曾看过草绳跳舞啊？ 밧줄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잡기술과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환영술을 쓰는 것이 태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의 특징입니다. 신묘한 기술들과 함께 북두사 멤버들을 이겨버리는 칼 같은 추리 실력도 가지고 있죠.所以碰巧看见他进入了驿馆，会见郑御史。你这妖妇招摇撞骗祸害百姓，本御史岂能容你？不对啊，郑御史明明是在大街上被刺杀的。那并不是郑御史真正的死亡时间。 德庙在杀死朝廷命官之后，也是害怕事态闹大，于是他将郑御史的尸体藏了起来。太岁啊，你是亲眼看见郑子文被德庙给杀死了？这还有假？于是，在他被杀掉之前，我就跳出来假扮凶手，攀绳而上，用幻术来扩大此案的影响力。这小子说的是真的吗？ 他虽然笨，但不是会说谎的人。哎，谁会以这种画蛇添足的方式来证明自己的清白呢？所以，很有可能凶手就是那个傀儡的操纵者。 엉뚱하고 능글맞은 성격이지만 똑똑함으로 승부하는 대송북두사 속 불사신성 태세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추리대마왕 탑2는 미모추종의 리뉴입니다. 여성연쇄 살인 사건과 아이유괴 사건을 다루는 정통 수사 스릴러 드라마 속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의 팀장인 리뉴은 매사에 진지하고 과묵하지만 사건 현장에선 책임감이 강하여 한번 접한 사건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능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리뉴의 추리 모드 특징은 땅으로 잠복하며 불도저처럼 추격하는 것. 소위 말해 기센 언니 그 자체인 리뉴. 我是刑警队林永红，我想情况你们都已经知道了。 我希望你们能立即配合我们的工作。我相信你应该知道，有一位女性乘客通过你们的平台约了一辆车，之后电话就一直打不通。所以，我希望你能向我们提供她所乘车辆的相关信息以及司机的联系方式。听明白了吗？我知道您的意思，但是我们公司这边的流程……难道非要等得出人命，你们才满意吗？到时候你再亲自跟他们解释你们的流程。 李佳佳，他乘坐的是一辆黑色本田雅阁，车牌号是惠E2125。有没有人动过这辆车？怎么了？之前有没有人动过这辆车？ 미친 눈썰미로 사건 현장을 찢어버리는 건 기본이고. 开车的人不是赵长松，以他的身高体型，不可能把座位调成这样，封锁整个现场。凶手应该还在附近。 몸을 내던져가며 범인을 쫓는 추격전까지.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추격 추리로 사건 현장을 압도하는 미모추종 속 리니웅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탑원은 금이지아의 원금아입니다.
육선문의 유일한 여자 포캐로 쾌활하고 붙임성이 좋은 성격이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댕댕미 가득한 캐릭터입니다. 하여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에 관심을 가지며 마치 본인의 일마냥 두 팔 꺾고 나서 도와주려고 하죠. 금화의 추리 모드 특징은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들을 캐치하여 범인을 찾아낸다는 것. 평상시에는 깨발랄하고 장난기 가득하지만 사건을 대할 때만은 그 누구보다 진지해지는 진정한 능력 포케인 엄금아. 这里是兵部郎中曹锟的府邸。今日子时突施大火，烧毁了一间主室，等下人发现的时候，人已经死了。尸体呢？在屋里。 조곤 사건에 대한 금화의 세밀한 추리. 如何? 曹大人是被人害死的，按常理来说，即便是局部着火，也会灼痛挣扎。然而这具尸体虽然已经全身焦化，却还一直保持着仰卧睡姿，所以在失火前，人就已经死了。先打探清楚，稍后再说。 Nope. 先看戏，这人一脸和善，内心却是一副自大狂妄的样子。你刚看他右眼了吗？右眼眼珠死死不动，浑浊不堪，明显就是个异眼。看这架势，要是小爷没猜错的话，他就是众人传称的小阁老严嵩的儿子严世蕃。陆大人，你们不是在找布防图吗？我猜测他藏起来了。听说袁捕快的追踪术非常了得。 对你来说，找个东西应该并不难吧？当然，衣袖上有青苔的痕迹，鞋底半湿的地方，类似于桥洞之类的。 금화의 능력 중 당연 최고는 추적술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죠。可能那个地方比较高，所以他得踮起脚，左手扶着墙，右手往上够。如果我没有猜错的话，他的左手指尖应该留有墙灰。果然。 깊어진 밤 홀로 수사하러 남의 집에 침입하는 대담함까지 갖춘 만능 포켓 금화. 墙上有尸气，应该是最近砌上去的。里面一定藏了很要紧，绝不能让人看见的东西。若是有人从外头凿墙，也能马上听见。 귀여운 외모 속 숨겨져 있는 추적의 귀재, 알고 보니 맞는 캐릭터 금이지아 속 원금아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추리대마왕 캐릭터 최종 순위입니다. 탑3 대송국도사태색, 탑2 미무추종 미니웅, 탑1 금이지아의 원금아입니다.